ascoltare, da sentir parlare la lingua del cuore e ICN Radio, ogni giorno, 24 ore al giorno. ICN Radio New York, la voce più bella d'Italia.저희는 한국에 있는 공예 전문 작가들이 네. 조금 더 많이 알려지기를 원하고 활로나 홍보에 좀 도움을 주고자 만든 공예 전문 마켓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그 업력과 품격이 있는 공예 작가들을 모시고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켓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ICN 뉴욕 김은경입니다. 오늘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진한지 플라워라고 하는 업체고요. 네. 저희는 한지 아파 레진아트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원래는 전시 작가인데 네. 등이랑 가구 같은 거 원래 많이 하거든요. 네. 등 같은 경우에는 위, 아래, 좌대까지 다 한지로 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은 네. 시중에 있는 그림 아니라 저희 작가가 따로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등 같은 경우에는 큰 작품으로도 만드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꽃 하나에 7번 꽃을 찍어야지 꽃 한 종이가 만들어지는 애들이에요. 꽃이 좀 노고가 많이 들어간 애들이고요. 가격은 얼마쯤 할까요? 가격 여기 있는 애들 다 15만원이고 여기 동그란 애만 20만원입니다. 크기 커질수록 단가는 올라가고. 이건 거울인가요? 안지서 거울은 그냥 부가적으로 액세서리 기호 중에 하나로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목걸이, 브로치 이런 것들도 다 액세서리인데 원래 가구 중점으로 하는데 행사니까 액세서리 먼저 나와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꽃도 저희가 다 직접 재배한 다음에 만드는 애들인데 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안에 다 진짜 꽃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네. 바탕 처리는 특허까지 내신 기술이에요. 어우,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직접 재배하기 때문에 시중에 없는 꽃이 좀 많거든요. 직접 만드시나요? 네, 직접 저희는 꽃도 채취하러 가고 저희가 직접 말려서 직접 아예 만들어요. 어우, 대단하십니다.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이쁘네요. 이걸 그치, 직접 그치. 보셔야 되는데. 네, 디자인도 다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해야 돼가지고. 유리하고? 유리가 아니고요. 예. 이거는 꽃 위에 레진이라고 하는. 아, 레진. 네, 용액을 넣어서 붙인 거예요. 아. 지금 원래는 큰 작품 한다고 했는데 여기 팜플렛이 하나 있는데 이런 가구 같은 거 원래 하고 있거든요. 나무 안 쓰고 이게 다 종이고 다리만 쇠 다리 사용하고 있어요. 종이 한지에 꽃 접목한 제품이고요. 저쪽은 앞하고 여기가 좀 약간 한지 제품 몇 개 나와 있는데요. 차감이에요. 차감. 이것도 다 종이로 만든 거고요. 여기 앞과 액자 두 개 있고 tutto fiori seccati fatto una cattura che ne ho però 이제 한지 작품 거울까지 일단 여기에 놨어요. 아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 정도 갖고 나왔어요. 이번에 작은 행사 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사 이름 하고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회사 이름하고요? 네, 회사 이름하고 이렇게 어디로 오십시오. 만약 연락하고 싶으시면 진한지 플라워라고 하고요. 블로그는 따로 안 하고 연락은 전화번호로 하셔야 네. 돼요. 주문 제작도 네. 받고 있거든요. 주문도 제작.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모든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공방은 페이퍼 패브릭과 일반 패브릭, 특수 패브릭을 활용해서 지갑 및 소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원단이죠? 페이퍼 원단? 패브릭이라는 원단이. 아, 인터캐리너. 제가 알기로 이탈리아에서 워시마마라는 브랜드가 저희 이런 패브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이태리하고 같이. 아니요, 저희는 이거 독일산 원단이에요. 아, 독일산 원단으로. 아, 이거는 아 일부러 이렇게. 예, 2년 쓴 거예요. 귀여워. 가격은 어떻게 할까요? 가격은 2만 원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요. 아, 이렇게 모양 있는 거는? 여기까지는 디자인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원단을 페이퍼 패브릭하고 일반 패브릭을 섞어서 네. 다양한 활용도를 이용하도록 만들었죠. 네. 어우, 그 속까지 되게 이쁘네요. 감사합니다. 저쪽 끝에 빨간색은 한지 원단이라고 해서요. 네. 우리나라에서 좀 고급 원단을 저희가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로필 보니까 그저 많은 작품전에 참가하셨나요? 네, 저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 누가 더 많이 하십니까? 힘쓰는 건 제가 하고요. 디테일한 건 와이프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만약에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뭐, 지금 현재 팔고 있는 것은 쌈짓길에서도 매장에 입점이 되어 있고요. 네. 쌈짓길? 예, 쌈짓길. 네. 저 인사동 쌈짓길이라고. 아, 인사동. 한국에서 네. 트렌드한 곳이거든요. 네네. 저희 납품을 하고 있고, 뭐, 밤에는 청계천 야시장이나 이런 데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스폰덴테 라디오 IJ 뉴욕. 뉴욕 라디오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태리 라디오죠. 이태리 뉴욕의 이태리 라디오에서 왔는데 아, 하도 예뻐가지고 제가 여기서 못 떠나겠어 인터뷰를 하라고 지금 왔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다 이것이 천으로 돼 있나요? 우리가 먹고 아, 마시고 네. 볼 수 있는 걸 가지고 하얀 천에다가 인생을 담는 게 천연염색이에요. 아, 천연염색. 네. 그러면 이게 다 보통 양파 어디 있어요? 양파 노란 색깔. 노란 색깔 양파. 와. 요런 요색은 쪽색. 쪽이라고 하는 네. 염료를 가지고 아, 쪽 이런 예. 것들 쪽염색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너무너무 아, 제가 이뻐가지고 예. 이거 같은 경우 홍화 아, 꽃? 네. 네. 홍화로 염색을 하게 되면 저런 아름다운 색깔이 납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들은? 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아홉 가지의 염료를 가지고 넣었다 뺐다. 네. 근데 넣었다 뺐다 할 때 무슨 네. 뭐 양초나 뭐 그런 거를 사용을 해서 모양을 내시나? 매연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양초가 아니라 소금, 철, 그다음에 매염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되게 많이 백반 이런 네.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음식으로 먹어도 별 탈이 없는 거를 쓰죠. 네,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양초를 해서 모양을 만들고 양초 이렇게 높이 파라핀이라 네. 아, 이거는 상관없죠. 네. 상관없고 네, 그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거 그냥 그때그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천연 염색은 이렇게 가을 날씨, 그러니까 날씨 온도, 밤에 바람에 네. 따라서 색상이 똑같은 염료를 가지고도 아주 귀한 색깔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파시오네가 생기셨나요? 네, 정연? 저는 맨 처음에 스님이 승복에 대나무 순 염색하는 거를 보고 거기에 반해가지고 푹 빠져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 저도 배우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네. 손쉽게 집에서도 네. 양파 잡수시고 나서 그 껍질을 예. 삶아서 거기에다가 담으면은 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백반을 조금 넣게 되면 저렇게 노란 염색 나오는 색. 그러니까 만약에 옷이 흰색인데 바랬다 그런 그러면은 감물 같은 거, 그러니까 감 감물에다가 저렇게 양파 염색 같은 걸 하게 되면 색상이 너무 너무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색상에 묻혀서 사시니까. 저 행복합니다. 행복합니까? 네. 저도 행복합니다. 보고 있는 사람도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그 귀걸이도 너무 이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아, 뭐라고 저 여기 있는 컵받침을 하고 있어요. 아, 네네. 네네.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예,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거는. 이건 안경집이고요. 안경집이고. 네네. 이것도 안경집이요? 예예, 요거는 이제 돋보기라든지 뭐 그런 거 담을 수 있는 거고 요건 장지갑이고 장지갑.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어디에 가면 선글라스라든지 안경 저도 안경을 껴서 저기 하지만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끈을 달아서 네 잘하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끔 네 제가 항상 두고 다녀요 저도. 예, 요런 것도 또 있고요. 아 요런 건 이제 한 천이고 요거는 이제 쭉을 여러 개 해서 수를 좀 놔줬고요. 여러 개. 네. 그 다음에 와 저 저거는 그냥 애들. 예, 애기들이요? 네, 애들. 예. 이 애들은 뭡니까? 그냥 닭띠에는 닭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해에는 개띠에 개들을 좀 많이 만들어. 아 인형. 네네. 애들도 많이 좋아하죠. 아, 좋아하죠. 예 천으로 했기 때문에 건강상으로도 애들이 예, 원단도 아기들이 뭐 입에 물고 이래도 뭐 큰 저게 인체에 나쁜 건 없고 또 세탁도 망에 넣어서 세탁기 돌려도 가능하고. 속에 솜이 들어갔나요? 네네. 아, 네. 이거는 컵받침입니다. 이렇게. 예. 네, 에크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하시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담에 이제 여러 가지 마음 쓸 일도 있고 속상할 일도 있고 하는데 친구랑 만나서 뭐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바느질을 하면서 또 친정엄마 치매 때문에 제가 모시게 됐는데 그런 계기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막 이렇게 편안하게 네. 예. 네. 아우, 저는 이런 뭐 이게 아니래도 어떤 거라도 이렇게 힘들어 할 수 있는 이런 거 접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이러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갱년기라든지 우울증 내지는 여러 가지 이런 거 지금 현재도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얼굴에 써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뭐를 할까 어떤 걸 할까 예 네, 행복해 그래서 네. 하고 있어요. 네. 오랫동안 이 행복한 마음이 이 작품에 다 써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어머님 사랑하시는 말씀 마음 이 작품에 다 담아 주시고 네네 너무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대단한 작품들이 다 있는데 다 손으로 다 핸드메이크 하시나요? 예 이런 거는 이제 핸드 투각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손으로 투각을 다 일일이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자,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림이 아니라 손으로 다 일일이 투각이라 그래서 핸드 커팅을 해서 해야지만 작업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어떤 작업이나 다 시간이 많이 축적이 돼야지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이. 그래서 특히 금속은 물체 자체가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이 형태를 잡는 데에서도 이제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되는 작업.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금속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투각이라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실톱으로 문양을 짜르르는 게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왁스를 소프트 왁스를 조각을 해서 그 형태를 만들어서 음물을 부어서 주물 형태로 나오는 거를 이제 왁스 카빙이라 그래요. 이게 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자르는 능력과 모양을 이렇게 조각하는 능력으로 이제 갖춰진다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좀 편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금속의 작업은 자르는 것과 왁스를 조각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망치를 두들기는 단조의 능력인데요. 요 꼬리의 두께를, 그러니까 이쑤시개만한 요만한 두께를 망치로 두들겨서 날개를 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 두께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망치를 약간 둥근 걸로 얘는 칼처럼 갈아서 두들겨서 날개를 피면 조금 더 물결 문양으로 더 잔잔하게 형태가 나오겠죠.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무광이 이렇게 은은한 게 좋은데 이제 소비자분들의 취향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두 가지의 느낌을 일단은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의 상징은 잠자리예요. 잠자리를 이제 용기와 전진을 뜻하는데 제가 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진로를 결정하고 처음 만든 게 이 잠자리 형태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처음에 시작과 동시에 있기 때문에 저의 마음, 저의 이거의 시작 첫 출발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초심과 저의 마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잠자리가 저의 상징이 된 거예요. 아, 그랬구나. 예, 네. 네, 아이고. 이렇게 하시게 된, 모티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자연물을 많이 하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회화를 그리고 싶었는데, 그림을 포기를 하고 만드는 작업으로 이제 작업을 마음을 바꿔갖고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형태를 보면 자연물이에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문양도 하기는 하는데 기하학적인 형태의 물은 워낙 디자인들이 쉽게 노출이 되고 그 누가 만들어도 그런 디자인에 대한 특성 자체가 많이 희박화해서 제 개인적인 제 이미지에 맞는 자연물이라든지 어떤 그런 형태를 주로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조그마한 소품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업물을 그냥 일반 장신구 액세서리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너무 기하학적인 문양도 단순한 느낌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그림 문양에 이런 와 대단하다 이런 산수풍을 조금 많이 좋아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일품 제작이자 두 개가 만들어지지 않는 오리지널 일품 제작인 공예로 이런 작업을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네, 제 생각으로는 그냥 이런 제품도 하시지만 대단한 저 작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술관 이런 데에서 제 개인적인 꿈은 이렇게 큰 거를 100배 이상의 큰 작업물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인데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돈도 많이 들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그거 매진을 해서 작업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넉넉지가 않다 보니까 네 이해합니다. 그런 저도 작업을 축소를 시켜서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제가 형편이 되고 그러면 지금 이 테이블 만한 작품으로 거대한 작품으로 하나의 커다란 저만의 이 마음속에 있는 작품을 금속으로 다 표현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네네 잘하시라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잘 되실 겁니다. 예, 어디선가라도 그 이 훌륭한 제품들 이 작품들을 보고 누군가가 후원하실 분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예. 꿈을 잊지 마시고 네.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아까 신발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은 맥가이베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무슨 작업이신가요? 지금 모자를 뜨고 있어요. 오, 너무 힘든데 이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실 텐데. 예, 인대를 가지고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네. 얼마나 걸릴까요?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이거 한 5시간씩 하고 있어요. 모자는? 모자는 5시간 걸려요. 그거 하신 거예요? 예. 와, 너무너무너무 이쁜데요? 색깔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다 하셨을까? 근데 색깔이 일단은 어두운 것보다도 화려한 색을 많이 찾고 있어서 이걸 또 선호하고 싶고. 네. 또 이거 인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정말 이게 캐릭터나 색깔이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화려하고 그래요. 애들 너무너무 좋아하겠네. 네. 실이 괜찮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런 일을 하시게 되셨나요? 일단은 작은 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취미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집에서.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자꾸 늘리다 보니까 한 7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말 애들 하나하나 취향을 다 맞춰서 제가 권해드리고 있어요. 아, 네네네. 네. 완전히, 와, 이거는 엄청나게 기네요. 우와. 우와. 와, 대단하시네요. 뭐, 저기도 이쁜 것도 많고. 그러면 이런 제품을 찾으시려면 어디로 가셔야 되나, 명함이? 주로 제가 다니는 곳은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샵에서 하다가 지금 마켓을 하고 있고요. 또 네. 덕수궁. 덕수궁 돌담길에서 셀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네. 이 마켓. 세 군데서만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좋은 제품들. 예, 혼자 이거를 하다 보니까 어디 예. 크게 나갈 수가 없어서 오로지 이제 몇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쁜 모자?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좀 찍어주세요. 들고 계세요. 보이시나요? 우와, 어디 눌러요? 빨간색. 하얗게 눌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RCN 뉴욕 김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태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이태리 라디오, 뉴욕에 있는 이태리 라디오에서 지금 오늘 얼떨결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이 대표님이 제가 신발을 고장이 나서 고쳐주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인연으로 네. 여러 가지 선물도 받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또 정문화가 있어서 있어서 그러면 정문화하면 손자수 순온눈 안락입니다. 네,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도 말씀을 드리면 쪽커튼이라고 해요. 미니 커튼. 그래서 네. 기본의 커튼 위에 장식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살리고 싶으실 때 이렇게 언밸런스로 하셔도 되고요. 네. 네. 길이가 맞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수는 다 직접 손으로 자수를 놓았습니다. 제 대표님이? 네, 제가요. 아이고. 여기 모든 게 다 제가 수 놓았습니다. 저도 한때 술 놨지요. 연주복에, 반갑습니다. 연주복에 네. 다 끈 수술 소시 쪽에 수 다 놓으셨습니다. 네. 마 외국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적적하고 해서 네. 예, 했어요. 저도 시간 가거나 고향 생각하기엔 최고죠. 최고예요. 네. 이거 뭡니까? 네. 요거는 이제 바늘쌈인데요. 핀쿠션. 네. 그래서 이제 솜을 넣어갖고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핀을 꽂으시면 되고요. 이거?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거 좀
봐주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이제 목욕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머리카락도 자수랍니다. 이렇게 다 네. 뽑았어요. 그래서 만져지게. 아, 물론 실루요. 머리카락도 아, 실루. 대단한 환상적인. 네. 그래서 제가 요거 머리카락 뽑는 거 엄청 연구했어요. 어, 뭐 이상한 색깔 있네. 그죠? 아, 네. 또 목욕을 머리를 감다 보니 옷이 젖을까 또 젖꼬리를 벗었답니다. 아, 네. 19금이라고 또 하는데 또 예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네, 요거는 휴지? 이제 휴지 보관용 휴지라 그래서 요 밑에 거 다 쓰면 난감할 때 아. 빼서 체인지. 체인지하는 거. 예, 남편 부를 일이 없죠. 아, 이거 되게, 되게 귀엽네. 네, 이거는 이제. 장식용 코끼리랍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아, 요것도 이제 버섯 짜투리 천으로 이렇게 해서 바늘도 꽂고, 아. 네. 어디 장식도 하고, 야. 네. 이거는? 요거는 이제 닭인데요. 이 닭꼬리를 다 이거를 이렇게 만져주는 술을 놓았어요. 네. 그래서 닭이 워낙 좋은 의미가 있답니다. 우리나라 옛날 민화에도 나오듯이 세상의 나를 알린다. 다산의 의미도 있고요. 아, 정말요? 네. 그래갖고 어. 제가 닭을 이렇게 술을 놨는데, 이게 또 19마리네요, 놓고 보니까. 자식은? 일남일녀 두었습니다. 자식이 과거 보러 갈 때 세상에 나를 알리라 하는 뜻으로 옛날에 선조님들은 닭을 걸어 놓았습니다. 아, 엄청 그래요. 좋은 의미가 네. 있죠. 또 다산의 의미도 있고요. 네. 이건 조그만 거는? 아, 요거는 이제 명암꽂이에요. 아. 예, 요렇게 명암꽂이. 이거 핑쿠션인데 명암꽂이로 쓰고 있습니다. 아, 예, 이거는? 아, 요거는 냄비 뜨거울 때 손 대지 마시라고 아, 냄비 찌개고요. 또 장식하시라고 이렇게 고리도 달아놨고요. 네. 이렇게 컵이나 뭐 이런 것 먼지 들어가지 않게 아, 덮게. 네, 이렇게 응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요. 이 가시. 꽃은 많아요. 아. 자수로 꽃은 많은데 이렇게 글로 자수를 놓아서 이게 두 장이 이으면 미니 커튼 같이 바란스로 쓸 수 있게 봉주머니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두 장을 이으면 커튼이나 바란스로 쓸 수 있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다는 예감 때문에. 맞습니다. 떨어지는 꽃잎이 꽃잎 바람의 뜻을 알지 이 좋은 가을날에 네, 지금 가을이지 않습니까? 네, 아, 네. 오늘은 너무 덥네요. 아, 네. 가을에 한낮은 뜨겁습니다. 네. 후식이 익어야 되니까. 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우, 이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이런 인연을 해서 네. 저 다음에 또 뵙도록 하지요. 예. 감사드립니다. 이 인연이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게 돼야지 좋은 네. 분들 어서 아, 만나요. 땡큐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아이고 네. 왜 이러는 거야? 아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2만 원이야. 내가 왜? 제가 지금 그 폐가 될까봐요. 아우, 무슨 돼요.